어벤져스 3 그로트가 절친 로켓에게 말한 I'm 그로트 진짜 의미. 인사이트 장영인 기자 우주 최강 귀요미라는 별명을 가진 그로트.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I'm 그로트라는 말밖에 안 하지만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그로트가 어벤져스 3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아임 그로트의 진짜 의미가 밝혀졌다. 7일 어벤져스 3 기획에 참여했던 영화 감독 제임스 건은 자신의 트위터에 그로트의 마지막 대사 아임 그로트의 의미를 공개했다. 영화 감독 제임스 건은 지난 2014년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2017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 이에 감독과 각본을 맡았다. 이후 어벤져스 3 기획에도 참여하며 인피니티 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제임스 건은 최근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높은 인기층을 쌓은 그로트의 비밀을 직접 공개했다. 제임스 건은 우선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려줄 수 있어 스포일러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그로트가 영화 마지막에 남긴 마지막 아임 그로트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 의미는 아빠다라고 간단하게 답했다. 영화 마지막 점점 사라져가는 그로트는 너구리인 로켓을 보며 아임 그로트라고 말했으며 이 의미는 아빠였다. 너구리인 로켓에게 아빠라는 말을 남긴 것은 그로트와 로켓이 가족 같은 특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마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그로트는 전 우주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종족이다. 대사는 아임 그로트밖에 없지만 말을 할 때마다 억양이 달라 고함, 경고, 의문을 표현한다. 친구인 로켓은 그나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그로트의 말을 알아듣는 친구다. 마블 영화 팬들은 로켓이 그로트를 키웠다 싶을 정도다며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나누듯 각별하다고 말한다.